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학생은 이 학교 다닌 지 얼마나 됐어요? 왼쪽 학생은 저는 이제 네. 부에나비스타도 나오고 여기 통합해서 한 4년 넘게 4년 넘게 꽤 오래 다녔네. 근데 오른쪽 학생은 저는 올해 1월에 와서 네. 3개월 이제 3개월 3개월 다녔어요. 자, 오래 다닌 학생과 짧게 다닌 학생 네. 이 학교 어떤 점이 좋을까요? 가장 장점. 저는 일단 네. 저는 공부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그냥 그거를 다 할 수 있다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살면은 이제 운동 같은 거는 진짜 꿈도 없거든요. 근데 그냥 취미 활동도 시간 나면 하고 그냥. 그럼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뭐예요? 전 축구. 축구? 네. 오, 네. 축구 말고 다른 거는? 하는 농구도 좀 하긴 하는데 축구가 좀 하긴 하는데 저 옆에 학생은 저는 기숙사 방 혼자 쓰게 해주는 기숙사 방 혼자? 그 지금 몇 학년이죠? 11학년인데 11학년 12학년은 웬만하면 혼자 써가지고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린다 쌤도 아까 얘기했는데 저학년들은 2인 1실이긴 한데 네. 그래도 고학년 11, 근데 12는 2인 1실이어도 시설이 되게 괜찮은 맞아요. 편이에요. 맞아요. 시설이 괜찮은 여자 기숙사는 시설이 좋고 남자 기숙사는 들어가봤어요? 좋은 건 아닌데 거기는 저학년부터 방을 혼자 쓸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렇지. 혹시 간단하게 하루 일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볼래요? 어떤 식으로 아침에 일은? 네. 저는 원래는 아침을 7시 15분부터 줘가지고 좀 7시 반 정도까지 아침을 받으러 나갔었는데 요즘은 네네.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8시에 수업 시작해가지고 한 10분 정도에 나와서 그냥 아침 빨리 먹고 바로 학교 갔다가 4시면 학교가 끝나거든요. 4시까지 수업을 하는 거예요? 4시까지 수업을 해요. 그럼 4시 이후로는 뭐예요? 그 저희는 둘 다 기숙사니까 기숙사 돌아와서 숙제를 하거나 저는 숙제하고. 이제 축구 시즌이나 농구 시즌 때는 2시간 동안 운동 앞서시고 앞서시고 네, 그 다음에 월십이 있어요 맨날 월십 네 그래서 한 15 minutes to 30 minutes 길면 1시간도 하긴 맞아요 네. 맞아요 보통은 한 15분? 한 30분? 그래도 약간 그 휴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하기 좋은 것 같아요. 저희 11학년들은 11시가 컬퓨라서 11시에 이제 불 끄고 누워있으면 맞아요. RA들이 방 검사하러 와요. 자, 그거 체크하면 이제 11시에 자고 맞아. 자, 일어나서 학교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거의 그냥 일반 네. 주중에 루틴이고 네. 혹시 그 일요일에는 어디 뭐 밖에 나가거나 외부에 활동 나가는 것 있어요? Actually 그 이번 주 일요일에 일요일 주 네. 저희 기숙사 여자들끼리 어디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요? 야, 저희 그 딘이 저희 다 데리고 나가가지고 외식 네, 외식 외식으로 근데 학생들끼리는 밖에 나갈 수 있어요? 가디언 라이드가 있어요. 아 라이드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끼리 뭐 우버 타고 이런 건 안 되죠.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미성년자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우버 타면은 위험하니까 네. 반드시 가디언이 함께 린다 선생님이 이제 가디언으로 예. 네. 네. 최고의 가디언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또 혹시 한국에서 이 학교를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 해주세요. 난 이 학교 어떤 면이 좋다. 어떤 면이 좋다. 어떤 면이 좋다. 정말 공부에만 집중하고 좀 속세와 멀어지고 싶은 주변 환경 보니까 너무 안전하고 나무나 맞아요, 맞아요. 숲이 너무 좋더라고요. 조용하고 되게 그리고 되게 서포트를 많이 해줘요. 네, 이제 공부하다 힘들면 선생님한테 extension, due date 같은 것도 조절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A를 받고 싶다? 그럼 선생님한테 그냥 말을 하면은 도와주지 충분히 가능해요. 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장점이네요. 사실 네. 한국에서는 한번 성적 나오면 네. 끝인데 여기는 그죠. 그걸 다시 또 이렇게 네. 메이크업 하거나 리핏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웃긴다. Thank you, girl.